직업 예정자에 한해 FA 허용 한계가 두 배로 적용됩니다. 2학기 서강영문학 열린독자 강연회가 열립니다. 본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박다민입니다. 중간고사가 지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취업 시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졸업 예정자의 FA 허용 한계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졸업 예정자에 한해 FA 허용 한계가 두 배로 적용됩니다.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학부생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인트 포털상의 학적 상태가 재학 졸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과목 이수표에서 이수 상태가 합격으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세인트 이외의 졸업 예정자 조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8학기 이상이라도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부생과 계절 수업을 포함해야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FA는 수업에서 3회와 4회, 그리고 5회 결석했을 때 각각 1차와 2차, 그리고 확정 경고를 받습니다. 연강일 경우 1일 2회의 출결을 점검합니다. FA 허용 한계를 두 배로 적용할 때 일부 수업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7번 결석할 경우 1차 경고를, 8번일 땐 2차 경고를 받습니다. 횟수로 9번 결석할 경우 FA 확정입니다. 실습이나 체육 실기 수업일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직 준비도 하고 아니면 취직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뭐 대학원 준비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사실 수업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학교가 그냥 수업을 빠지는 게 그 수업을 빠진 거에 대한 페널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빠지고 5번 빠지게 되면 FA를 받아서 아예 졸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그 FA 그 한도가 늘어난 건 굉장히 좀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지금 8학기생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교수님에 따라서 면접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실 때도 계시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좀 학교를 편하게 다니고 있죠. 지금까지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똑같은 출결 제도를 적용해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FA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번 학사 개편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불만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GBS 성현지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2학기 서강영문학 열린독자 강연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미국 문학의 아이콘들을 만나다입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강연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8일엔 영어 영문학과 장기윤 교수가 미국 문학 속 흡혈귀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다시 이제 영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뭐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싶다거나 새로운 또 선생님들, 교수님들 수업을 듣고 싶다거나 이제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한번 준비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문들한테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지역봉사 겸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해서 누구든 와서 이 강연을 들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우리만 듣기 아까우니까 나눠서 같이 들어보고 싶다. 다음 강연은 10월 29일입니다. 오후 7시에 정화상관 311호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미국 희곡의 남성 아이콘들입니다. 체인버스 교수가 강연합니다. 네 번째 강연은 11월 19일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와 잃어버린 세대, 미생의 꿈을 주제로 합니다. 마지막 강연은 20세기 아이콘적 미국시의 서정성을 다룹니다. 12월 10일에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어영문학과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8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서강대와 성균관대, 세종대와 아주대, 그리고 고려대 등입니다. 본교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중심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향후 6년간 최대 1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통해 전교생에게 최적의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전공자를 대상으로는 기술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신규 과목을 개설합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인턴십과 교육 교류, 그리고 학생 창업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 졸업 예정자 FA 허용 한계의 2배 적용과 서강 영문학 열린 독자 강연회, 그리고 융합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새 중간고사가 끝나고 로욜라 도서관에선 여유로운 학우들을 위해 도서관 주간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는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전시회, 그리고 영화 상영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아닌 휴식의 장소로서 로욜라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인 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밥 한 끼 해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